봅시다. A1이 1. A의 EN의 의미가 짝수면, 여기 항수 있는 이거를 절반으로 줄여서 AN 더하기 1이 된다면, 이런 의미로 볼수 있죠. 그 다음에 A의 EN 더하기 1이면, 홀수면, 1을 빼고 절반을 줄인 항 AN 빼기 1이 된다. 이런 의미로. 그래서 기억해서 연습을 한번 해보면, A의 6은 짝수니까 반짝은 A의 3에 더하기 1이 되고, A3은 여기가 3 되려면 N 1이니까 A1 빼기 1, 여기 있는 플러스를 적어주고, 그래서 A1이 되어서 1이 된다. 기억은 맞는 말이고요. 그러면 니은 N이 2의 K면 봅시다. AN은 A의 2의 K. 이거 짝수죠? 짝수면 어떻게 하자? 얘를 반 잘라서 A의 2의 K 마이너스 1 더하기 1. 또 짝수죠? 그러면 얘는 A의 2의 K 마이너스 2 더하기 2. 이게 지금 계속 갈거 아니야? 규칙상 찾아보면 여기 2의 지수랑 얘랑 더하면 지수랑 더하면 K가 되는 그런 형태인 것 같아. 맞죠? 그러면 계속 하다 보면 A에 2의 1승까지도 갈수 있겠네. 그럼 얘는 뭐가 있을까 옆에? K-1 있겠죠. 이것도 짝수잖아. 그럼 얘는 A1 더하기 K겠죠. 2의 0승이니까. 아, 0승은 안 되면 그냥 여기서 얘만 따로 생각을 하면 짝수니까 어떡하자? A1 더하기 1로. A2는 1승 생각하지 말고 A2는 A1 더하기 1이다. 옆에 K-1이 있다. A1 1이니까 얘는 K 더하기 1이다. 이렇게. 뭐 이해 안 돼? 이까지는 이해되지? 여기 지수랑 더하면, 그래서 이제 지수 생각하지 말고, 지수 요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A2가 뭔가, 여기에서 A2는 뭔가, 요거 반 잘라서 A1 더하기 1. 응. 여기 K- 그대로 적어준 거. 그래서 니은은 참이다. 그 다음에 ㄷ. 에이의 2의 K 더하기 1. 이라고 보면 홀수죠. 홀수는 어떻게? 1 없애고 반 자르세요 잖아. 1 없애고 반 자르면 A의 2의 K-1 빼기 1 이렇게 되겠지. 아까 얘는 구해놨었는데. 여기 볼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값이 뭐랑 같다? 이리 가서 얘란 이야기잖아. 그러면 이 부분 대신에 1 없애면 K 적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K-1이다. 얘도 맞다. 이게 빼야겠다. 이게 주의